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르브론 짐스가 결국 잔여 시즌을 모두 결장한다고 합니다. 발목 부상에 대한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레이커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손이나 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보겔 감독은 수비 리바운드 이후 반대편 코트로 공을 몰고 넘어갈 수 있는 선수들을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를 포함해 말릭 몽크와 테일런 호튼 터커도 언급했는데 이에 웨스트브룩은 자신이 포인트가 되라며 반박했다고 하네요. 부상으로 결장 중인 덴버의 자말 머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도 복귀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또 쓸쓸히 경기를 치르게 되겠네요. 서부 컨퍼런스의 플레인 토너먼트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클리퍼스와 미네소타가 맞붙게 되었고 샌안토니오는 뉴올리언즈를 상대하게 되었군요.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 16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불가피했던 루카 돈치치. 다행히 이 테크니컬 파울이 철회되면서 내일 펼쳐질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